자, 여러분, 여기, 기출천재가 합격이다가 가지고 계시죠? 제가 이거 디자인을 저 뒤에 저분이 했거든요. 했는데, 이 디자인한 거 이게 보니까 할 때는 잘 몰랐어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요. 근데 이거다가 비교하니까, 예,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 특화된 것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할수 없는 영역이 있고, 남들이 하는 영역이 있나 보다, 이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거 어제, 중의사법 기초천재 이거 강의 이거 했었나요? 중의사법? 중의사법 선생님이 이제, 올해 이제 1차 개자가 너무 많으니까, 중의사법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지금 중의사법 계속 쉽게 나왔잖아요. 지금 2, 3년 동안요. 공법만 어렵게 나오고. 그래서 올해 이제 중의사법이 너무 1차 기자가 많으니까,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책을 제일 오래 쓴 사람이 중의사법 선생님이세요. 알겠죠? 그래서 보면 거기, 그럼 혹시 조문 정리라고 되어 있었나요? 조문정 되어 있죠? 그것을 조문을 보고 하나하나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뭘 어떻게 만든 건지 해가지고 한번 보내보라고 그랬더니 자료를 보내왔더라고요. 보내왔는데 자료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자료가 기출 지문하고 법조문 있죠? 법조문에서 함정 팔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는, 혼자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중의사법 그 정도의 자료를 보면은, 모든 문제를 다, 그 선생님 말로는 자기가 만든 조문에서, 법조문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그 조문을 벗어난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비틀어도, 그래서 쭉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학원에도 보니까, 공법이 기출문제 지문집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공법, 다른 선생님도 학원에도 보니까 지문집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난삽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동 선생님께 잘 됐다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보기 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여러 가지로 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난삽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민법 기출문제 지문은 뭐 쉽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를 다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224페이지 뒤에 보면 2016년 국가고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작년에 이제 2016년 때 나왔던 모든 국가고시 기출문제 지문을 한꺼번에 다 묶어놓은 것이에요. 한꺼번에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책맨 뒤에 한번 봐보세요. 책맨 뒤에 294페이지 맨 뒤에 보면, 거기 보면 부공령 아카데미라고 되어 있나요? 부공령 앞에 되어 있죠? 이거 아마 이동 선생님이, 뭐죠? 서울에서 부공령 부동산 아카데미라는 학원을 만들었어요. 학원을 만들어서 이 학원에서 지금 뭐죠? 부동산 실무에 관한 것, 이런 것들 지금 공장, 주택, 토지, 상가, 분양권 이런 것들을 지금 강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합격을 하면, 여기서 서울에 얼마 안 되니까 가가지고 강의를 한번 듣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보세요. 그 다음 장 보면, 보면 아마 시험 마치고 11월 12일하고 19일하고 11월 11일이라고 12일하고 여기서 아마 그 모임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합격자 모임을 할때 지금 우리 학원하고 학원에 지금 동영상을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합격자들이 뭐죠? 그 동영상 있죠? 우리 사이트를 듣는 동영상이 상당히 짧은 시간인데 되게 많아요. 많으니까 나중에 합격자 모임을 할때그 동영상 듣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임을 한번 가질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합격자 모임 하면요. 그래서 맨 뒤에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면, 거기 부동산 아카데미 있죠? 여기 하고요. 그 뒤에 11월 11일하고 12일이에요. 이러면 시험 끝나죠? 시험 끝나고 가니까요. 아직 뭐 발표하기 전이니까 뭐 가벼운 마음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한번 보시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요. 페이지요. 5페이지 한번 보셔요.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여러분요. 법률 사실이라고 나와 있죠? 법률 사실 나와 있죠. 자요, 민법 제552조죠. 552조에 따라서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적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적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간한다. 이렇게 돼 있어. 원래 문제는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고 뭐다?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 줄거봐. 거기 X. 원래 원문은 당사자의 의사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552조가 법률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정을 판다 이 말이죠.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뭐라고 한다? 선이라고 하죠?
이것도 아까 말했죠. 관념의 통지죠. 법률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죠. 시간의 경과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건이죠. 사건. 저 시간의 경과는 뭐가 있죠? 치득, 시효. 시효, 치득 있죠. 그래서 치득, 시효하고 시효, 치득. 아니요. 치효, 치득하고 뭐죠? 소멸시효. 소멸시효하고 치득, 시효가 있죠. 그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사건이라고 해요. 사건. 사건을 뭐란다? 법률사실이고요. 이런 무권 대리인이 추행 여부에 대한 상대방의 최고죠. 이렇게 나오죠. 최고. 앞에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뒤에가, 맨 끝에가 최고나 거절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의사의 통지. 이렇게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5번에요. 채무이행의 최고, 최고 동그라미. 이건 최고를 뭐라 한다? 의사의 통지라고 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준법률행이다. 그럼요. 채무이행의 최고. 이렇게 그냥 아예 나와 있죠. 그런데 원래 원문은 뭐냐? 원래는 뭐죠? 이행의 청구죠. 이행의 청구. 원래는 그것을 이행의 청구라고 그래요. 아까 말했죠? 이행의 청구를 뭐라 한다? 다른 말로 독촉이라고 그래요. 독촉을 뭐라 한다? 최고라고 그래요. 최고. 그런데 원래는 이행의 청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는요, 여기요, 채무 이행의 최고는 이렇게 아예 그냥 청구를 뭐로 그냥 붙였죠? 최고란 말을 아예 그냥 붙였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준 법령에 속한다. 이렇게. 자, 6번은요, 법률행위죠. 지금부터 유언하고 법인 설립행위죠. 그 다음에 혼인, 어음행위. 지금 유언, 법인 설립, 다 뭐죠? 요식이죠. 요식을 동그라미하고 특별 성립 요건이죠. 특별 성립 요건. 짧게 얘기해요. 왜냐면 문제 이름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7번요.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 수여는 세 가지를 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불요식이죠. 두 번째 써요. 비출연행위. 비출연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대리권 수여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세 가지가 포함된다. 이 말이고. 자, 8번은요. 임대차 계약이죠. 계약. 이러면 계약을 뭐죠? 계약을 채권행위라고도 얘기해요. 채권행위. 그래서 우리가 연결해가지고요. 계약은 채권행위죠.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합치 동그라미. 그래서 합치로 성립하는 뭐다? 법률 요건. 요건 동그라미. 요건을 뭐란다? 그래서 이퀄 원인행위라고 얘기해요. 원인행위. 이렇게. 그래서 계약은 합의로 성립하죠. 법률 요건이죠. 원인행위죠. 계약을 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채권행위다. 이렇게.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채권행위면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의무부담. 그럼 시험에요. 뭐라 나오냐?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거. 이렇게 나오죠? 계약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 말이죠. 그것은 뭐다? 물권행위 아니면 뭐다? 준물권행위가 되죠.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뭐라 한다? 처분행위다. 이렇게. 자, 그다음 9번은요. 개 법정 해제, 취소, 그 다음에 철회, 동의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도 어떤 단독행위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그런데 일방 예약, 예약은 뭐다? 계약이다. 이렇게 시험이 나. 그래서 이때 시험의 문제가 뭐냐?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단독행위가 아닌 건 1번, 2번, 3번, 4번, 5번 예약 이렇게. 예약은 일방 예약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있다? 재매매 예약. 재매매 예약도 여전히 뭐다? 계약이고. 또 계약에다 써 증여. 증여도 계약이죠. 증여. 증여도 계약이고. 그 다음에 합의해제. 합의해제도 계약이죠. 합의해제. 합의해제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해제 계약이라고 하죠. 해제 계약. 해제 계약. 이렇게요. 자, 그 밑에 이제 나오니까 보세요. 10번이요. 청약. 청약에 있어 철회. 철회. 그 다음에 동의. 그 다음에 추인. 아무튼 가운데가 중요하지 않으면 끝에가 중요해.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이것은 단독행위죠. 그런데 합의해제. 합의해제를 뭐라 한다? 해제 계약이라고 하죠. 이것은 뭐에 속한다? 계약에 해당. 계약에다 써 옆줄 긋고 계약 해제. 계약 해제는 단독행위. 계약 해제. 그러니까 여기는 해제 계약이죠. 해제 계약은 계약이죠. 합의 해제는 뭐죠? 합의는 계약이죠. 그런데 계약 해제, 계약 해제는 뭐다? 단독행위다. 이 말이죠. 해지, 해지는 뭐다? 해지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는 뭐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속해.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지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해지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취소, 해제, 해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뭐다? 법률행위죠. 그 다음에 12번, 취소권이죠. 취소권은 형성권이고요. 13번요.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는다.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으면은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아니한다.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14번요. 농취증이죠. 농취증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등기시 제출 서류이다. 그 다음에 15번은요. 정지 조건에서 조건의 성취. 우리가 효력 발생 요건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조건의 성취. 16번 봐봐. 대리권의 존재. 그 다음 바로 밑에 보면 토지 거래에 관한 뭐 허가. 알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 한다?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런데 16번의 적법성은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뭐다?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이죠. 다 똑같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7번은요.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그러면은 출연이다, 비출연이다, 비출연이다. 출연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 출연은 내 재산은 다운, 상대방 재산은 업. 이게 돼야지 출연이다. 그래서 비출연이다 이 말이죠.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왔죠. 우리 시험에 18번은요. 교환은 계약이죠. 임대차도 계약이죠. 재매매 예약이죠. 예약. 예약은 뭐다? 언제나 뭐다?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죠. 주택분양 계약. 이런 것은 의무 부담행위죠. 그런데 채권 양도는요. 채권 양도는 무슨 행위다? 처분. 채권 양도 밑에 와서 준 물권 행위죠. 준 물권 행위는 뭐다? 처분 행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봐봐. 교환하고 임대차가 계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 시험에요. 매매, 교환, 임대차, 환매. 이것은 우리 시험 범위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교환하고 임대차가 계약이란 말이에요.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니까 이것도 계약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채권 양도하고 채무 면제 이것은 뭐다? 그것은 준 물권 행위로서 무슨 행위다? 처분 행위다 이 말이죠. 그래서 18번의 시험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 여러분 아까 의무 부담행위다 써봐. 그것은 이퀄 채권 행위죠. 채권 행위가 아닌 것은 이 말이죠. 다른 말로 계약이 아닌 것은 이 말이죠. 알겠죠? 말을 묻을 때 무슨 말을 묻는지 알아야 되겠죠? 19번 교환은 채권 행위 또 나왔죠. 방금 18번에서 교환은 뭐라고 나왔다? 의무 부담이죠. 그런데 교환은 밑에서 채권이죠. 왜냐하면 채권 행위가 의무 부담행위니까. 지상권은 뭐죠? 지상권은 물권이죠. 물권 행위는 다른 말로 뭐다? 처분 행위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이나 지상권의 양도나 지상권의 이전이나 지상권의 소멸이나 지상권 물권에 관한 것은 무슨 행위다? 처분 행위라고 하죠.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유상이죠. 유상. 유상서 임대차에다 밑에다 밑에다가 유상이죠. 유상. 유상하고 그다음에 저 쌍무. 쌍무 낙성. 낙성 분료식 행위다. 분료식 이렇게.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그다음에 무상 뭐죠? 증여. 증여는 뭐죠? 무상이죠. 무상 밑에다 써. 증여는 무상이죠. 무상이니까 뭐다? 편무겠죠. 편무고 그다음에 낙성 분료식이다 이렇게. 증여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이렇게. 그다음에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권리변동 21번 보세요. 건물의 신축. 신축하고 거기다 써 소유권 취득 부분. 소유권 취득. 건물의 신축하고 소유권의 취득. 우리 물권법 보면 소유권의 취득이 뭐가 있죠? 취득시효, 선입취득, 무주문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발견, 부합, 혼화, 가공. 이 8가지가 우리 물권법 보면 소유권의 취득 부분에 남아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원시 취득이 왔어. 절대적 발생 이렇게. 절대적 발생 이렇게. 그러면 상속이죠? 상속을 우리가 뭐라 한다 써? 거기다 상속 포괄승계죠? 상속은 뭐다? 포괄승계. 포괄승계는 뭐가 된다? 이전적 승계죠? 자, 23번은요. 갑이 을소유 토지를 저당을 잡았죠? 저당? 저당 잡은 것은 뭐라 한다? 설정적 승계. 설정적 승계. 이렇게요. 24번은요.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하죠? 1순위가 소멸해서 2순위가 순위 승진을 하죠? 권리의 작용상. 작용을 뭐라 한다? 효력이죠. 작용상 변경, 효력의 변경이다. 이렇게. 거기서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계, 순위 승계 밑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임차권이 대항력 취득.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죠. 이렇게. 자요. 25번. 갑이. 을에게 매각해서 갑이. 갑이 소유권을 상실하죠. 갑이. 그럼 건물 자체는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상대적 소멸이다. 건물 자체가 없다? 우린 그것을 뭐라 한다? 절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됐죠? 자, 26번은요. 목적의 가능성이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전, 체결 전, 이미 동그라미, 이미 공용수용. 공용수용 밑에다가 멸실이라고 써야 되겠죠? 이미 공용수용, 이미 멸실됐다. 뭐다? 원시적 불능.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원시적 불능이다 밑에다 써야 되겠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 그래, 이렇게 이미 공용수용 그러면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무효,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27번은요, 계약이 체결된 후, 의뢰에 대해서 체결된 후, 후발적이죠? 건물이 전소, 건물이 전소, 그러면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해. 건물이 전소를 이행불능, 이것은 일단 유효이죠? 유효. 근데 유효인데, 건물이 전소가 누구 때문에 전소했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은 유효다는 거예요. 채무자의 잘못으로 전소했다, 채무불이행. 채권자의 잘못이다, 위험부담. 쌍방의 잘못 없이 전소됐다, 채무자 위험부담. 아직 뭔지 모르니까 그냥 유효만 나온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28번, 타인 소유 부동산. 우리는 남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면 착오나 사기를 요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29번 중요하죠?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의 미달, 그래서 이퀄 일부 불능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디로 간다? 574조 담보 책임 줄 거예요. 574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 줄 것이고, 유효. 이것은 유효인데, 유효.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량 지정 매매에서 일부가 부족하면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것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자, 30번 한번 봐봐요. 강옥 매매계약 체결 후 후발적이죠? 제3자의 방화, 채무자 위험부담지라고 써놨죠? 그 다음에 유명 화가의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누구냐? 채무자예요. 임대인은 물건을 빌려줘야 되니까 채무자. 임대인의 과실, 채무자의 과실이죠. 그래서 그림이 파손을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해. 이행불능을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채무불이행.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했죠. 후에 저당권이 실행이 됐네.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 576조 담보책임 써. 거기다가 576조 담보책임 선악불문하고 계약해제 점 찍고 손해배상, 이렇게. 그래서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한다, 이 말이죠. 몇 조? 576조 담보책임으로서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아까 우리 담보책임 했었죠? 담보책임 원칙적으로 유효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무슨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것은 뭐다? 원시적 무슨 불능이다? 전부불능으로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일 때.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목적의 적법성이죠? 목적의 적법성 보면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여기 나왔죠? 여기 관계없는 규정. 아까 내가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할 때 백오조가 유학집에 없었다고 그랬죠? 이 관계없는 규정, 이것을 임의규정이라고 그래. 관계없는 노래, 없는요? 관계있는 규정이라고 써봐. 관계있는 규정. 관계 있죠? 그러면 그것을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여기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다. 다른 의사? 그러면 그 의사에 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 한다? 임의 규정은 법하고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의사를 표시한다? 다르게 합의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합의한 대로 따른다? 그 의사에 따른다? 이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강행 규정은요, 다른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알겠죠? 자, 31번.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A 토지를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병에 대하여 갑이 직접 이전 등기 해준다. 이걸 뭐란다? 중간 생략 등기죠? 그럼 중간 생략 등기는 형사처벌은 받지만 민법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32번.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봐봐. 지금 그 위에 31번 봐봐. 31번에 가로를 보면 14회, 16회, 19회, 24회. 시험이 아주 많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33번은요.
무허가 음식점. 밑에서 숙박업.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단속 규정이다. 위반하더라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위반하면 위반하면 형사처벌은 받아, 안 받아? 받아. 자, 34번.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 초과? 최고 이자율을 초과? 그러면 초과 동그라미하고 초과 부분의 반환 청구. 초과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무효는 무효인데. 효력 규정이니까 무효죠? 이것을 우리 말한다. 불법성 비교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초과 중개 수수료 있죠?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을 하면 초과 부분의 반환을 청구해. 이자율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죠? 초과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가지. 그 다음에 35번은요, 공익법인, 아까 했었죠? 우리가 기본 이론할 때, 공익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에 뭐를 얻어야 돼? 허가를 얻어야죠. 허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36번 뭐가 있다?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37번은요, 토지거래 허가죠? 허가를 유효하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자, 38번. 탈법행위 딱 한 번 나왔다 그랬죠? 국유재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이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를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탈법행위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탈법행위, 무효. 이렇게. 그러니까 6번.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서 있죠? 사회적 타당성은요, 선량 풍속,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 무효이죠. 그런데 746조 봐보세요. 불법의 원인이죠. 이 불법의 원인을 뭐란다? 반사회 질서 행위를 불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 그 불법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죠. 그 이익의 반환을 뭐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해. 그러니까 103조에 위반되면 불법이죠. 불법에 의해서 급여하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03조는 746조하고 같이 연관이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9번은요, 사회질서 위반이죠. 사회질서 위반은 103조 위반이죠. 그러면 이건 위반은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는 세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다? 무효행위 추인액스. 추인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0번은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죠. 추인. 유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1번, 무허가 건물의 임대죠. 무허가 건물, 무허가 숙박업, 무허가 음식점. 그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42번요, 첫 계약의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 소유권을 이전 줄 것이고, 이퀄 그럼 이전 등기 줬대. 이전 등기. 그러면 말소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만약에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저당권 설정이다. 저당권 설정. 그러면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43번. 첩 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 첩 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줄고 증여받은 첩. 증여받은 첩 이퀄 소유자죠. 왜요? 첩은 부동산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첩이 소유자죠. 첩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자, 전득한 자. 밑에서 선, 악, 불문하고 보호. 전등한 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다른 말로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한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다? 악이라고 할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자, 44번은요. 첩 관계에 대한 처의 사전 승인. 처의 본처의 사전 승인. 사전 승인도 뭐가 된다? 밑에서 사전 승인? 불법 행위 성립이에요. 불법 행위가 성립을 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45번은요.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 똑같죠? 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그다음에 46번은요. 법률행위에 표시 줄 것이고, 동기 줄 것이고, 사회 질서에 반한다 줄고, 우리가 동기는 어떻게 하죠? 동기는 사회 질서에 반한다를 불법이라고 해요. 불법. 불법, 사회의 질서에 반하는 불법. 여기 봐봐. 우리는 여러분요, 동기에 착오가 있어. 동기에 착오, 그 다음에 동기에 불법이 있어. 두 가지죠. 동기에 착오와 동기에 불법 두 가지가 있어. 여러분, 동기에 착오는 뭐 한다?
동계창으로 말할 수 있다? 최소. 동계불법은 뭐다? 무효가 돼. 그런데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 그래서 동기가 103조에 위반되는 것은 동계불법, 동계착오는 착오는 취소. 그런데 동계착오가 착오로서 취소가 되려면 반드시 동기가 뭐가 돼야 돼? 표시. 동기의 불법이 무효가 되려면 그 동기가 뭐가 돼야 돼? 표시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다? 표시된 동기가 사회의 질서에 반한다 이 말이죠. 사회의 질서에 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불법이라고 얘기해, 불법. 그것을 동기의 불법이다. 그러면 이 경우는 법률행위에 위반된다, 안 된다? 위반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강박이라고 되어 있죠? 강박은 뭐예요?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그런 경우는요,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의 사용, 거기를 줄 긋고 써봐. 뭐라 쓰냐면, 거기다가 불법적 해악. 불법적 해악을 고지해.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한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 뭐란다? 취소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 불과하다. 만약에 여러분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박탈. 그 다음에 뭐? 극심. 이렇게. 극심. 이렇게. 그 다음에 48번은요.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 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 박탈 동그라미. 써 밑에다가 강박행위가 극심. 강박행위가 극심. 그러면 뭐가 된다? 무효. 우리가 강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다? 취소. 두 번째는 무효. 세 번째는 뭐가 된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죠? 그래서 49번을 보면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 강박에서 증여의 의사 표시했죠? 그럼 뭐다? 지인이 있는이죠? 지인이 있는이란 말은 내심의 효과의사. 내심의 효과의사가 지인이죠? 지인이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여된 것이 아니다 말은 뭐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50번부터는요 밑에까지 쭉 보면은 대가나 돈이나 이런 말이 있겠죠. 가비르에게 빌린 도박자금을 자신의 에이토지로 대신 갚기 위하여 체결한 대물변제 계약이죠. 아직 소유권을 넘겨줘서 하는 거였어? 안 넘겨줬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야하는 애. 금전 대요? 도박자금으로 주기 위해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51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특별한 청탁을 하죠. 공무원 청탁하고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 부동산 이것은 뭐다? 뇌물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청탁하고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 똑같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 금전을 지급.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특별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 부동산을 준다. 그 다음에 보수로 고액의 급부를 지급한다. 금전을 지급한다. 이 모든 것이다 지금 반대급부로 뭘 주고 있는 거죠? 103조 위반으로서 뭐가 된다? 무효이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자, 50번 변호사 아닌 자가 또 나왔죠? 변호사 아닌 자가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뭐라고 한다? 변호사법 위반. 이렇게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103조 위반이다. 반사회적 법령이고 53법 불법 밀수죠. 불법적으로 밀수하는데 돈을 빌려줘. 밀수하는데 돈을 빌려. 밀수는 범죄행위죠. 돈을 빌려준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54번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빌려. 돈. 허위 진술. 알죠? 이것도 책에 나왔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55번은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죠. 돈. 그래서 보험계약. 우리가 보면 가장 많은 게 바로 우리가 생명보험이죠. 생명보험 같은 것은 아내를 살해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기 위해서 이것도 뭐다? 103조 위반이다 이 말이죠. 59번은요. 증언이죠.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은 괜찮다고 그랬죠? 이 수준을 넘는 대가, 넘는 대가를 말한다. 초과라죠. 초과. 초과.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평생 동안이냐 일정 기간이냐. 57번 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죠.
근데 이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뭘 한다? 밑에다가 평생 동안, 일생 동안 그래야 되겠죠?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58번은요.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그 다음에 줄을 보시면 부부관계가 많은 동안 유지되는 동안 이퀄 일정 기간이죠. 이러한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렇게. 자, 59번 과도하게 중한, 과도하게 우리가 위약벌약정 원칙적으로 적법이죠. 그런데 현저히 과도, 현저히 과도 그러면 103조 위반으로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자, 60번은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이 이른바 비자금이죠. 비자금 뭐 하게 해서 은익, 은익하게서 많은 거 임치, 103조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61번이 참 희한하게 오리시면 났죠. 민사소송에 승소되니까 민사소송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죠.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103조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요 성공보수다 줄 것이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형사사건은 무효. 형사사건은 무효. 이렇게. 자, 62번은요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이죠.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허위의 근자권 설정을 등기를 했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양도소득세를 회피죠. 양도소득세를 회피해서 낮은 금액이죠. 낮은 금액을 뭘 한다? 다운계약서죠. 다운계약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자, 7번 이중매매죠.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줄곧이고 알면서 매도인의 매매에 적극 가담이다. 이러면 적극 가담 그러면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 적극 가담해서 기망, 기망 또는요 통모. 우리 아까 요약집에서는 기망했다, 통모했다 이런 말이 나왔죠. 기망이나 통모라는 말이 나와도 그것은 뭐에 해당한다? 적극 가담에 해당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수중자가 수중자를 증여죠. 수중자가 매도의 매명에 적극 가담해서 증여. 적극 가담 유효, 무효, 무효. 명의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누구냐? 제3자죠.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뭘 했다? 적극 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럼 67번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 죄송해요, 적극적으로 기망, 거기까지 줄, 거기서부터 줄고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기망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68번은요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가 된다? 무효. 항상 이런 말이 나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 이것을 뭐라 한다? 적극 가담 이 말이죠. 알겠죠?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줄고 손해배상 청구 거기다 써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 이렇게 이형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매도인을 뭐라 한다? 대위. 대위하여 제2매수인 앞으로 명의로 된 소유권 지자님께 말소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말이 조금 애매하네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있고 그래야 돼요. 있지만 그러면 안 되고, 있고. 원래는 뭐라고 되냐면 매도인을 대위한 것이 아니고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OX, X 그래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알겠죠,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중 매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요. 불공정 법령이요. 가지 마세요. 잠깐 쉬었다 하더라. 너? 예? 네?